자, 집합의 연산법칙이라고 되어 있어. 맞죠? 집합의 연산법칙은 조금 뭐 여기 보면 특강도 들어가 있고 이런데 일단 특강 보면 선생님 따로 찍어서 줄 거고 일단 봅시다. 세 집합이 있습니다. 세 집합이 있을 때 집합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자, 교환법칙 다 성립합니다. 분배법칙 다 성립하는데 결합법칙은 딱 요 두 가지만 성립해요. 알겠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만 비교하냐? 교환법칙은 A랑 B랑 위치 바꿔서 합집합이나 교집합도 위치 바꾸는 건 상관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차집합이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바뀐다. 이것도 순서 상관없다 언급을 했었는데 결합법칙은요. 어떤 경우 결합이 뭔지는 알죠? 갈로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없던 갈로가 생기거나 갈로의 위치가 바뀌는 건데 자 어떤 경우에만 성립하냐 하면 연산이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둘 다 합집합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교집합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이 같이 나왔을 때는요. 결합법칙이라는 걸 못 씁니다. 그러면 결합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이 같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자, 분배법칙이라는 거는 우리 그냥 배웠던 우리 곱셈 공식하고 똑같은 계산하면 돼요. 어떤 덩어리 이게 더하기 빼기에 대한 연산이라 생각하면 얘를 여기 한번 곱해주고 여기 한번 곱해주고 이렇게 정리하잖아. 원래 곱하기가 있으면 맞지? 그래서 여기가 합집합 돼 있으면 A 합집합 B, A 합집합이랑 B 한번, A 합집합이랑 C 한번, 그리고 중간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연산으로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 A 교집합을 한번 한 다음에 중간에 나와 있는 합집합.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고 마찬가지 여기 해당하는 분배법칙은 인수분해 개념으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인수분해 개념으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도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정의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좀 그런 개념들은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드모르간 법칙인데요. 드모르간 법칙은 우리가 어떠한 파트든 드모르간 법칙은 집합에서 다 써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드모르간에 대한 내용은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봐놓으면 되는데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 여집합에 대한 개념만 잡고 있으면 뭐냐? 전체가 아닌 거는요. 요거 분배법칙 우리 계산하듯이 지수 파트에서 맞죠? 똑같이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개념을 잡으면 A가 아닌 거, 합집합이 아닌 거, 교집합이죠? B가 아닌 거. 마찬가지 여기서도 A가 아닌 거, 교집합이 아니면 합집합, B가 아니면 비여집합이 되겠죠. 말 그대로 얘로 따진다면 요런 것도 돼요. 요렇게 돼버리면 얘는 A가 아닌 것에 아닌 거니까 다시 원상태 돌아오고 합집합이 아닌 건 교집합이고 B가 아닌 거는 B의 여집합. 요렇게 바꿀 수 있다. 요렇게 바꿔버리면 이놈은 우리 흔히 A가 있는 A차집합 B하고 똑같다는 거죠. 앞에서 내가 공식을 외우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줄 쳐놓고. 맞지? 요런 식으로 바꿔야 내가 정리할 때 문제가 편하다 이거죠. 되겠니? 자,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이제 간단히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쌤이 1번 간단히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연산 정리할 때는요. 차집합은 정리하지 않습니다. 차집합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집합을 다른 합집합이나 교집합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1번 봅니다. A 교집합 A 자 A 차집합 B는요. 맞나요? 자, 쌤 일단 적어놓고 할게요. 자, 요렇게 되는데 얘는 A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썼는지를 빨리 판단해야 되죠. 자, 지금은 쌤, 와, 요 놈이 A 차집합 B라는 놈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꾼 형태입니다. 지금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A 교집합 드모르간 쓴 거죠.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해됩니까? 됐어요? 아, 여기서 일로 갈 때는 무슨 성질을 썼다? 드모르간 법칙을 썼다. 드모르간 법칙을 썼다. 드모르간은 사람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하면 돼요? 분배법칙 하면 되죠. 맞지? 분배법칙 하면
A 교집합이랑 요거랑 한 번씩 이렇게 분배하는 거니까 A가 아닌 거. 그 다음에 또 A 교집합이랑 B 한 다음에 중간에 있는 합집합. 됐나요? 이해됐나? 자, 그래서 아 얘는 지금 무슨 법칙을 썼다? 분배 법칙을 썼다. 자, 이제는 정리하면 돼요. A랑 A가 아닌 거에 대한 공통은 없습니다. 따라서 요놈은 공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A교집합이죠. 당연히 A랑 B랑 공통이랑 공집합이란 부분을 합하게 되면 당연히 A교집합 B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실컷 이식 정리해봤자 A교집합 B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도 한번 봅시다. 자, A의 여집합, 합집합에 B 차집합 A 전체의 여집합. 얘는요 똑같이 정리하면 차집합이 나왔으니까 차집합은 교집합, 뒤에 거는 여집합 적어주면 되고 이 전체 여집합 있어요. 당연히 여기도 지금 우리 뭐 썼어요? A 차집합 B가 뭐하고 똑같다는 거? A 교집합 B하고 똑같다는 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 똑같다는 성질. 맞죠? 성질을 쓴 거야. 요 모양은 바뀌었지만. 됐죠? 두 번째. 얘는요. 전체 여집합 있으니까 드모르간 써야 되겠네요. 자, 씁니다. 그럼 B의 여집합. 맞나요? 그 다음에 합집합. A. 요렇게 됩니다. 됐나? 자, 우리가. 자, 얘는 드모르간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교환법칙이라는 걸 성립한다. 결합법칙이라는 것도 성립한다 했지. 맞지?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건 언제 성립하냐면 합집합 다 같이 나왔을 때 갈로 위치를 바꿀 수 있다. 맞나? 또 위치도 얘들 둘이 위치도 바꿀 수 있다. 교환법칙. 그러면 생각해보자. 한꺼번에 쓸게요. 얘들 둘이 위치 그냥 적자. 이렇게 되죠. 맞나? 지금 무슨 법칙을 썼어요? 교환 썼어요. 교환. 그 다음에 뭐 써야 돼요? 결합. 내가 순서를 바꿔서 정리할 수도 있다 이거죠. 갈로의 위치를 바꿨다. 왜요? 어차피 다 같은 합집합이면 성립한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써버리면 요 앞에 있는 놈 A가 아닌 거랑 A랑 합해봤자 뭐가 되고요? 전체 집합이 되고요. 맞나요? 그리고 전체 집합과 뭐랑 합했다 했지만 솔직히 큰 거 따라가기 때문에 전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생각 좀 하고 풀어야 돼요. 문제 생각보다 애들 많이 틀리거든요. 이거는 정리를 못해서. 세 번째 문제부터 적어놓을게요. B 차집합 또 B 차집합 A 합집합 B 차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 자, 일단 차집합부터 바꿀게요. 그럼 얘는 B 차집합. 얘는요 B 교집합 A 여집합으로 바뀌고 합집합 B 교집합 A로 바뀝니다. 얘가 교집합으로 하면 이거 반대되니까 다시 그대로 맞죠? 자, 이제 뭐하냐면 계속 적어줄게요. 일단은 얘도 지금 뭐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하고 똑같다? A 차집합 B와 같다는 성질 이용해서 푼 거고 그 다음은 뭐 쓰냐면 분배법칙이에요.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조금 인수분해 느낌으로 풀 겁니다. 인수분해 느낌으로. 왜냐하면 떨어뜨려져 있는 거를 공통이 여기 눈에 보이거든요. 둘 다. 그래서 묶어내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B 차집합 얘는요 B 교집합으로 묶어내면 A의 여집합 남아있고 중간에 합집합 남아있고 여기 A가 남아있다 이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되고 요놈이 U죠. U. A가 아닌 거랑 A랑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B 차집합 B 교집합 전체 집합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이해됐나? 자, 갈로부터 정리해 볼게요. 얘는 B 차집합 요거 먼저 정리하면 B랑 전체랑 공통은 당연히 B가 되고요. 맞아. 뭐 이거를 또 이 방법으로 바꿔야 되겠지만 그냥 B에서 B 빼버리면 당연히 뭐 돼버려요? 아무것도 없겠죠. 공집합. 그래서
답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됐죠? 이런 건 많이 안 풀어본 애들은 마찬가지 실수를 많이 하니까 학교 시험에 이렇게도 그냥 나옵니다. 예제 10번 같이 학교 시험에 이렇게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다른 내용이 없는데요. 앞에서는 조건을 좀 편하게 줬죠. A와 B가 있을 때 A 안에 뭐 B가 있다.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이렇게 나왔었거든. 근데 이제는 뭐 나오냐면 그 식 자체를 뭘로 하겠다. 좀 꼬아놓겠다 이거죠. 근데 그거 보고 문제 조건을 알려주는 내용이 지금 무슨 말인지 판단해보라 이거죠. 똑같이 가봅니다.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라는 놈이랑 교집합, A 합집합, B 여집합이라는 놈이랑 자 이거 덩어리 잡아서 교집합 A 했더니 공집합이다. 맞나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걸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 안에 것부터 정리해 봅시다. 요 안에 거 정리해 보려고 그러니까 자 일단 차집합이란 거 없고 드모르간 쓰려고 그러면 드모르간은 밖에 C가 있어야 돼. 맞지? 맞나? 컴플리먼트.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합집합이 여집합이라는 게 둘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인수분해 개념이죠. 실제로 분배 법칙입니다. 그러면 남는 건 어떻게 남냐면 A의 여집합이랑 교집합이랑 A랑 하고 합집합의 B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지금 똑같이 바꿨죠 쌤이. 이제 뭐 한다. 요놈 먼저 정리해야 되는데 요놈이 지금 얼마야? A가 아닌 거랑 A의 공통이니까 공집합이 돼버리죠. 결론적으로 얘는 공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돼버리고요. 맞나? 얘가 다시 똑같은 식에 성립한다. 요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거랑 B가 아닌 거랑 더하면 당연히 뭐 나와요? 지금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맞죠?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맞나요? 무슨 법칙? 교환 법칙. 맞죠? 순서 바꿨죠? 아, 따라서 원래 뭐 다른 법칙들이 있어요. 뭐 흡수 법칙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말을 안 배워도 됩니다. 알겠어요? 문제 푸는데 전혀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아는 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다? 공집합이라는 거죠. 맞지? 그러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 말은 미안 쌤이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넘어왔으니까 자 이 말은 지금 뭐래 A가 있었는데 주어가 A인데 B를 뜯어내니까 A도 같이 없어졌다는 거거든. 남는 게 없어졌단 말이거든. 맞죠? 다시 원래 A라는 게 있었고 B를 뜯어냈는데 맞죠? A 부분에 남는 게 없었다는 말은 이런 케이스일 때 돼요. 벤다이그램으로 표시하면 지금 이런 케이스일 때 된다고. 다시 A 있었어 맞지? 그리고 B를 싹 뜯어내버리니까 A까지 다 날아가 버린 거잖아 맞지? 남는 게 없다. 아 쌤 지금 이 말은 실컷 해놓으니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뭐하고 있다? 포함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이 내용이라고요. 그럼 얘를 보고 푸는 거죠. 당연히 뭐 전체 집합은 있으니까 전체 집합은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요 벤다이어그램을 보고 항상 성립하는 걸 찾아라 이거죠. 그러면 일단 답은 간단하게 벌써 나와버렸어요. 1번 B가 A를 포함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대놓고 나왔으니까. 2번은 반대니까 틀렸고요. 3번은 같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맞죠? 같을 수도 있어. 왜? A랑 B랑 같아버리면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A랑 B랑 같을 수도 있다지 항상 같다는 건 아니거든요. 맞나? 집합은 같을 때도 포함 관계를 성립하기 때문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네 번째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공통 부분은 A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공통 부분은 A입니다. 그 다음 A 합집합 B는 뭐 나와요? B 나옵니다. B. 그래서 지금은 얘는 틀린 말이고 애초에 맞죠? 얘는 뭐 바로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얘들 둘이는 틀린 거 고쳐준다면 공집합 자리에 A가 들어가고 합집합 한 다음에 B가 나온다 이거죠. 이해되겠나요?